대출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또 전세 대출 받을 건데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건데 지금 이번 대책에 관련돼서 부동산 대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제가 영상을 업로드 시켰는데 댓글들 보니까 정말 많은 실망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좀 정말 제가 봐도 이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서민들한테 이 지렛대 뭐 갭투자 또 투자가 아니라도 갭을 끼고 일단 사놓는 분들 나중에 들어가서 사실 거 생각하시고 일단 내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놓는 거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민들한테 기회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갭이든 아니든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갭투자입니다.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20년, 30년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서울에 하다못해 소형 다세대 주택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월급 받으면 생활비 들어가죠. 뭐 보험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근데 이런 갭이라는 게 저는 갭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갭 매수. 갭 매수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올라가는 집값을 어차피 월급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입자 그만큼의 돈만 벌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어떤 사다리들을 다 걷어 치웠단 말이죠. 갭투자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거기에 투자한다. 집을 미리 사놓는다. 그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돈이 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내 돈이 이만큼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 갭 매수를 하시는 분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뭐 장대장 TV라든지 이런 유튜브 계속 뭐 밤낮 없이 보시고 또 발품도 팔고 또 이게 과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리스크까지 감수를 하시고 사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사회에서 전세를 누가 살려고 했습니까? 그분들은 전세에 살아야 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본인 판단은 전세에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시는 분은 매수를 하려고 하실 거고 이제는 집값이 안 오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전세로 계속 머물러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갭 매수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집값이 안 오를 것이다 또는 전세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은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 수요자는 많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기회비용, 이 사회적 비용은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수가 돌지 않죠. 내수가. 부동산 건설을 죽이고서 어떻게 내수가 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하는 소규모든 뭐 대규모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건설해도 팔리지 않는데 누가 건설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지금 중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점점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그만큼 양성이 되는 거고 이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죠. 점점 내수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때 가면은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타이밍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과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 흐름이라든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 대출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또 전세 대출 받을 건데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건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번 대책에 관련돼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전세대출, 부동산 대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흥시에 6억짜리 아파트 사면 대출 한도 3억 원. 첫 번째로 신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 기준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비규제 지역은.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은
9억은 이하 주택일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LTV 50%, 9억은 초과는 30% 조정 대상 지역은.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흥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6억 원짜리 아파트 살 경우에는 기존 4억 2천만 원 대출 됐는데 앞으로는 3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9억 원 이하는 50%. 자,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는 LTV가 40%, 9억 초과는 20%고 15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안 되죠. 자, 비규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총부채 상한 비율, DTI. 총부채 상한 비율이 뭡니까? 연봉이 제가 5천 이하. 그러면은 DTI가 조정 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 40%죠. 그러면은 시흥에서다 집을 산다 그러면은 LTV가 있고 LTV가 있어도 내가 갚을 능력이, 내 연봉에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DTI입니다. 그러면은 DTI가 50%다 그러면 연 2,500까지는 빌려줄 수가 있다. 예, 대출을. 40%다 그러면 연 2천만 원까지는 빌려준다. 이게 DTI입니다. 어쨌든 간에 규제 지역으로 가면은 LTV도 적어지지만 DTI도 적어지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그만큼 적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가 전입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내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할 것 없이 모두 뭐 9억 초과, 6억 초과 이거 필요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주택도 대출을 받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그러면 분양 아파트 중도금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분양 아파트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다 안 만들어졌는데 6개월, 내가 분양권 산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디서 삽니까? 들어가서? 아파트가 지어져야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아파트 다 지어지고 뭐 사용 승인 받고 다 그 시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하죠. 예. 자, 전입을 안 하면 대출금이 해소되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감옥 갑니까? 징역 갑니까? 이런 질문들도 오는데 절대 징역 가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해소시키고 3년 동안은 대출이 이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불이익을 주는 거지. 절대 서울구치소 이런 데 가지 않는다는 말씀, 안양구치소, 서울구치소 이런 쪽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은 한번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유치장 생활을 해보신 분인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자, 1주택자는 전입과 함께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거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놔두고 들어가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 주고 들어가면 되냐? 아니에요. 처분을 해야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자, 하지만 이달 말까지 주택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건 외에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7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달, 6월 달 말까지 주택매매 계약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정식 계약서, 계약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낸 사실을 증명하면 외에다. 자, 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계약금이 10%가 3,900만 원인데 3,500만 원 냈다. 인정입니다, 인정. 계약금은 정확하게 10% 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은 10%를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 하지만 이 지금 법 조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 책에도 안 나오는 지금 실무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바뀐 전세자금 대출 규정은 무엇인가?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 대출이 금지된다.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금 투기 과열 지구 수원도 다 들어왔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대전도 거의 뭐 유성구, 서구 다 들어왔어요. 이런 데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은 이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전세를 얻을 경우 여기 집을 샀는데 다른 곳에 또 전세대출을 받는다? 안 됩니다. 반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해소됩니다. 자, 기존에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게 이런 규정을 했었죠. 투기과열지역 안에 9억 초과만 있었는데 이번 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아파트 살 경우 전세 대출 회수하지 않되 만기 연장. 그러니까 규제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아파트 살 때는 전세 대출 회수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기가 됐죠. 만기 이후에 연장이 되냐? 연장을 안 시켜준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대출자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이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걸 좀 받는, 해당되는 분들을 봤는데, 앞으로 3개월 내 전입과, 3개월 내 전입해야 돼요.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쓰면은. 1년 이상을 실거주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징역 보내지 않고 대출금이 회수된다. 다음 달 1일 보금자리 신청부터 적용한다. 자, 오늘 제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낭패해보시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을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